나는 구피 좋아하고 베타 좋아하고 너도 구피 좋아하고 베타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환수 안 해요. 나는 구피 좋아하고 베타 좋아하고 너도 구피 좋아하고 베타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환수 안 해요. 환수 미루지 마세요. 반찬 가게에서 수족관 하는 남자, 수족관 장씨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수족관 장씨입니다. 되게 긴 이야기인데, 네. 일단은 여기를 얻을 때까지 제가 부동산만 80집 정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좀 성격이 집요해가지고 그 전동 싱싱카 있잖아요. 킥보드라 그랬나? 네. 그거 하나를 사가지고 딱 두 달 동안 틈 날 때마다 진짜 이 근처 부동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음에 드는 데를 찾아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생물 옮기는 거는 마음에 드는 종자 쓸만한 것만 딱 들고 오고, 아닌 애들은 다 그냥 지인한테 그냥 혼자서 줬어요. 그래갖고 수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진짜 좀 많이 뺐고, 하고 싶지 않은 생물들은 다 그냥 무료 분양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거 몇 종만 들고 왔어요. 여기가 일단은 사람이 잘 안 다녀요. 저는 일할 때 누가 방해하는 걸 싫어가지고 일부러 간판도 안 단 게,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막 괜히 말 시키는 게 좀 저는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수족관을 혼자 일하고 있으면 동네 백수들이 많이 와요. 일 안 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수족관 나가지고 형 동생 하자 그러고 막 말 시키고, 손님 오는 건 진짜 완전 반가운데 동네 백수 형님들 오시는 게 싫어가지고 일단 간판도 안 달고 조용한 데로 왔어요. 일단 그리고 여기가 차대기도 좋고 전실역 바로 앞이라서 별로 왔어요. 그전에는 좀 형님들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동네 뭐 노가다 크루가 있어요. 비 오는 날 대마치 나고 이러면은 이 형님들 오셔가지고 수족관 와서 막 앞에서 술 드시고 매장 와가지고 막 화장실 쓴다 그러고 막 형님이라고 막 훈수 두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간판을 아예 안 달고 영업 안 하는 집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갖고 그런 건 제가 좀 많이 힌트를 바꾸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자릿세가 원래 있던 가게보다 두 배 이상으로 비싸요. 근데 어쨌든 뭐 평수도 주변이 넓어져서 좋고, 나쁜 거는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려고 부동산을 진짜 진짜 많이 보고 들어온 거라서. 위에는 공간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아, 여기 뭐 침대도 놓고 여기서 잘라 보여. 왜냐면 이게 물고기들이 아프면은 퇴근하기가 좀 그래요. 또 특히 이제 수입받고 이러면은 계속 물 바꿔줘야 되고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그냥 여기서 자야 제가 좀 마음이 편해서 그런 용도로 쓰려고 준비했어요. 그럼 뭐 이제 커튼 같은 거 좀 치시던가 그래야겠네요. 아니 뭐 좀 자는 게 뭘 대수라고. 그냥 보면 어때요? 그럼 외부에서 너무 보일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케바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테레비에 나왔던 아쿠아가든 같은 경우는 테레비에 나오고 나서 2주일 동안 굉장히 호황이었대요. 아무래도 공중파 타면 다르잖아요. 그때는 좀 많이 이익 보신 것 같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까대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막 탈세 같은 거 좀 하시면서 살살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매출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그냥 다 하강세인 게, 원래 저희 업계가 그래요. 원래 지금 비수기라 지금 잘 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지금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아마 저희 업계가 아마 1월 초까지는 잘 안 될 거예요. 원래 초까지 그래요. 저는 오픈발이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안 오셔서, 네, 안 오셔서 뭐 그냥 아 이거 코로나 안전하고 좋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한
6시쯤 일어나서 6시 반에 수족관에 나왔어요. 애들 밥 줄 거 밥 주고 환수하고 환수하고 그러다 보면 9시 정도 돼요. 물고기 좀 케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쇼핑몰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도매상 가서 물건을 떼운다거나 그렇게 하고 축양도 하루에 한 5~6시간 만들고 손님도 좀 사이사이 받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9시 금방 돼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06시부터 한 21시까지는 거의 근데 말은 그런데 어제도 저녁 12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아 근데 네. 아니 그렇지 네. 이게 수족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누구나 어떤 사장님들이나 그럴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제가 하루라도 좀 뽀롱되면은 물고기가 이제 브라인시저프를 못 먹는다거나 환수가 좀 늦어지면 애들 지느러미가 작살난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수족관 사장님들이랑 다 이렇게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돼요. 네, 제가 네.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남이 키운 걸 못 믿어요. 아~ 좀 달라요, 제가 키운 거랑.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네. 없어서 못 팔지 못 파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시기에 그 밥 양만큼 먹고 뭘 먹어야 되는지 저는 제 그게 주관이 있어가지고 이래야 손님 어항에 갔었을 때 건강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깨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막 너는 너 이래서 돈 못 벗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굳이 또 남의 거 받으면은 비실비실 앓다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굳이 잘 나가요. 아, 비슷비슷해요? 약간 다 잘 나가요? 나는 골고루 나가요. 골고루. 골고루. 와. 붕어 보러 오신 분들은 딱 붕어만 네. 보고 붕어만 사가시고 메다카 보러 오신 분들은 메다카만 딱 보고 사가시고 아 네. 골고루 골고루 나가시는구나. 네. 베타 보러 오신 분들도 딱 계획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진짜 굽기만 했는데 오, 요런 메다카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랑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저는 매장에다 지금 수반을 깔아놓고 키우고 있잖아요.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메다카를 보면은 하루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다운이 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키워요. 솔직히 고기도 이뻐요. 자세히 보시면은 너무 이뻐요. 구피랑은 다른 매력이고 좀 정적이고 감성적인 물고기라 그래야 되나? 구피는 막 어떻게든 막 새끼 막 찔러가지고 막 새끼 막 빠글빠글 이런 매력이 있는가 하면은 메다카는 되게 정적이고 감성적이어서 이 보고서는 제 마음이 좀 많이 스트레스가 좀 다운되고 그래갖고 뭘 번식하거나 그럴 용도가 아니라 저조차 그냥 키우는 거 보인 것 같아요. 구피하지 않을까요? 구피요? 아 네. 그래도 손님들한테 알을 제가 그 통째로 나눠주고 있어요. 메다카를 사시면은 아... 지금 메다카가 한 10몇 종이 있는데 네. 지금 다 사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알을 채로 그냥 주고서 가정에 재미로 키워보시라고. 아 진짜로요? 네 원하시면 그렇게 그 정도네. 아... 원래 메다카 옛날에 밀수할 때는 다 필름통에다가 알 채로 많이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밀수할 때는요? 네 옛날에 처음에 메다카 들어오신 분들한테 많이 얘기 들었는데 아...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갖고 왔대요. 그 야후 옥션 가면은 실제로 메다카 알을 따로 팔아요. 생활하면 이제 수족관을 그만하고 유튜브만 하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있는 걸 더 잘하고 싶어요. 생물을 좀 더 잘 키우고 싶어요. 건강하게. 원래 스팅제이가 몇 번 왔었어요. 그 무슨 소속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요즘에 많죠. 1년에 얼마씩 줄 테니까 이제 수족관 그만하고 유튜브만 하죠. 그런 제의가 몇 번 왔었는데 아 진짜로요? 그건 다 거절하고 네. 지금처럼 그냥 거의 매장 와서 뭐 물고기 사면은 되게 건강하다 이런 이미지만 저는 꾸준히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던 것처럼 하려고요. 유튜브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컨텐츠 준비한 거 엄청 많은데 시간 되는 대로 좀 하고 있어요. 베리 베리요? 베리라고 있어요. 네. 베리 형님이라고 네. 페이스북에 베리라고 지금 나오려나 아마 우리나라 네. 사람이에요. 되게 잘 키워요. 베리. 네이버 블로그도 하시는데 굉장히 네. 저는 캐리포터라고 불러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분 손에 가면은 구피가 진짜 다 좋아져요. 저도 노하우는 그분만의 그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분만의 크로스 방법이 있어요. 항상 뭐 이거저거 붙여보고 투자하셔서 많이 붙여보고 하시는데 결과물이 해외 브리더보다 제가 봤을 땐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따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외국 애가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볼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세요. 근데 제가 봐도 이거 제 생각인데 국내 원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분 걸 받고 싶은데 분양은 따로 안 하셔가지고 되게 아. 좋아요 진짜. 솔직히 네. 저랑 같이 물방 가시는 네. 분들은 네. 수익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제가 전량 다 매입해 주는 것도 저는 안시를 다 매입을 해 주거든요. 제가 안시 도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생물 잘 유통시키고 이럴 구조를 좀 잘 짜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구조라면 이제 도매를 받아줄 곳을 잘 찾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대신에 반대로 본인이 잘 키워야 되는 기술도 있어야 될 거고 아, 잘 키워서. 정말 취미로 하시는 물방이라면은 뭐 수익이 안 나와도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돈이 목적이시라면은 좀 제대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잘 키우고 유통 구조도 잘 갖춰야 되고 아, 근데 어떻게 좀 요즘에 물방 하시는 분들 잘 되나요? 전체적으로 좀?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저한테 안식 해주시는 분은 한 대략 4천 마리 정도 뽑으시거든요. 그 정도면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면 그분이 얼마 가져가시는지 나오겠죠. 물생활 좀 하시면서 철학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한숨 이루지 마세요. 일단 슬기로운 물생활 TV 구독자 막 떡상하고 싶은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쭉쭉 올라가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거의 이렇게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거의 지금 엄청 많이 혼자 올라가고 계신 거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네네. 네. 저도 그걸 한번 느꼈었는데 네. 그 기분 알고 진짜 축하드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